일단 점상 다 끝났고. 네. 혼자 사신 지 몇 년 되셨어요? 20년 넘었죠. 아, 20년이 되셨는데. 네. 왜 강호동 씨를 왜 꿈에 나타나게 한 거예요? 꿈에요? 외로워요? 나도 모르겠어요. 이상형입니까? 아니요. 그 이상형. 꿈에 대해, 네,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좋은 분이죠. 좋은 분이고.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TV에서 조금 구설을 많이 탔잖아요. 근데 또 한 번에 구설을 탈 거를 미리 예언을 해준 거 아닐까요? 그 꿈을 말을 하자면요. 2년 있다가 강호동 씨가 사람과의 이별수가 있고, 그리고 또 간제와 구설이 분명히 껴서 방송에 나올 일이 있다. 그래서 그거를 막아줘라. 근데 이거를 보고 만약에 지인분이나 매니저님이 보신다면 본인한테 이 부분을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어요. 강호동 씨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? 잘생겼잖아요. 잘생겼잖아요. 아니, 힘이 좋잖아요. 아니, 그 뒤에 혹시 강호동 씨가 나오면서 강아지 한 마리 끌고 가는 게 안 왔나? 안 끌고 갔어요. 그런 거 없고요? 네. 아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2년 후에 이 시기가 그냥 좋게 넘어가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맞아 떨어졌다면 미리 막아가라고 나는 꿈을 꿔주신 것 같아요. 아,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. 네. 운이 지금 핫하니까 뭐가 문제 있을까라고 했는데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. 그래서 미리 막아가세요. 저한테 전 보러 오세요. 강호동 씨한테 지금 어필하신 거예요? 네. 이건 알겠습니다. 네. 야, 이거 다 잘라.